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 수입 가격이 10년 전보다 2배에서 4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료 수입 가격이 10년 전보다 2배에서 4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주요 사료 및 원료 수입 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9월 사료용 옥수수 수입 가격은 톤당 315달러로 2002년 같은 기간보다 200%가량 올랐습니다. 밀과 대두 가격 상승폭은 각각 174%, 198%로 나타났습니다. 옥수수와 밀, 대두 가격 상승으로 대체 사료로 주목을 받아온 겉보리, 수수, 귀리 등도 2배 이상 값이 뛰었습니다. 배합 사료는 추구용과 양계용 등 수입 물량이 905% 증가했으며 어류용, 대용유 등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애완용 동물 사육이 늘면서 애완용 사료는 물량과 가격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사료 산업은 국내 보존 자원의 부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 원가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85%에 달해 최근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이 사료값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댐 소재지의 단체장들이 정기회의를 열고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댐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6일 안동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댐 주변 지역 지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댐 주변 지역 자치단체가 요구한 8개 사항 가운데 6개 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며 앞으로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댐 치수 능력 증대 시 정비사업비 추가 지원, 댐 주변 지역 사업지원금 배분 상향 조정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조만간 서울에서 댐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창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커피숍이나 식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9월 전국의 남녀 대학생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창업 의향 설문조사 결과 63%가 창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5%였고, 58%는 구체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창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창업 분야로는 36%의 학생이 커피숍과 식당을 꼽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요식업 창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오랫동안 일하고 고소득을 올리길 바라는 학생들의 희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서란 답변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서, 높은 수익이 기대돼서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창업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37%의 대학생은 실패 위험 부담과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는 협약을 맺고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6일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학습 부진아에게 EBS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학습 관리, 상담 지도 등 사회통합 교육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초중고교의 교수, 학습 지원,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EBS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교육적 배려 대상에 대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이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1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9.7% 인상키로 했습니다. 대구시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12월부터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하수 처리비 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 누적을 완화하고 하수도 특별 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3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하수 처리 원가는 2010년 기준 484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321원으로 현실 화율이 66%에 불과합니다. 이는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으로 연간 363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적용 시점을 최대한 늦춘 올 12월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사용료 인상으로 2015년에는 사용료 현실 화율이 7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동인 오늘은 전국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